중간에 지금 한번 감기 걸렸어요. 감기로 재채기하고 이제 꿈을 좀 나올까 말까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주신 그 감기 한약 먹였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나왔어요. 보통 예전 같으면 이제 감기가 증상이 시작되면 그래서 콧물 한 며칠 하고 최소한 일주일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데 이제 면역력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아픈 것 같아요. 이틀 만에 이겨냈어요. 거의 감기 잘 안 걸리게 돼요. 예예. 한약 감기약 초기에만 사용하면 하루 이틀 사이 그냥 좋네. 엄청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이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이제 밖에 선생님이 이제 프로그램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CCTV로. 저희도 볼 때 놀라웠는데 이제 선생님 두 명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선생님이랑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달라고 할 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그쪽에 앉아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놀랍게. 그 집에서도 엄마가 안 해주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안 해주면 엄마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반대가 됐어요. 뭐가 반대가 됐냐면 이제 밖에서 있잖아요. 기차 추구하는 물건들이 있을 때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애가 어디 뭐 꽂혔어요. 거기에 뭐 불빛이나 아니면 바람 나오는 기계나 이런 데 거기 엄청 추구하느라고 저희를 신경 못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항상 옆에서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실컷 봐 그냥 실컷 만져보고 실컷 좀 해봐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추구하는 물건보다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요. 추구하는 물건 하다가도 내가 가는 척 하면은 바로 따라서 그거 포기하고 계속 따라다녀요. 엄마 아빠 어디 가면 또 따라오고 뭐야 또 따라왔어?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껌딱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표현하는 말 같은 소리 있잖아요.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예전 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스스로 노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절대 안 돼요. 엄마 일어나 일어나 막 당기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못 자게요. 다섯 번째는 전체적으로 눈맞춤 맑기 그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 같이 올라온다는 느낌이죠. 특히 눈맞춤이 저랑 일단 저랑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치. 특히 놓을 때는 정말 그 전에는 정말 판타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이제 식이요법 하다 보니까 이제 사탕이랑 과자랑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그 맛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찬에 그 반찬 밥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잘 먹게 됐어요. 더 잘 먹게 뭐 하얀색 뭐 예전에 좀 색깔이 막 이상하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먹었는데 먹던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다 도전하려고 해요. 저희가 그래 뭐 마음껏 뭐 먹을 수가 먹는 거 다 달래. 집이랑 똑같이 먹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제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좀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안아 할 때도 안아라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도 막 급하면 말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어떻게 안 돼. 몸으로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첫 번째는 이제 소리가 커졌어요. 소리가 커졌다. 그렇지. 더 커지는 전문 초반에도 한번 커졌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갑자기 막 이렇게 TV랑 막 우수돼 있거든요. 오 깜짝이야. 갑자기 막 까다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제 TV랑 이제 뭐 꼬르르랑 볼 때 막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막 웃으면 저한테 막 뛰어와요. 막 흥분하면서 재밌다고 그냥 막 갑자기 막 뛰어오고 맞지 막 웃으면서 그런 경우 있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아기가 이제 3단계 몰입장애 쓰면서 애가 몰입장애에서 쭉 벗어났단 말이죠. 벗어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그 상태를 놓고 이제 자폐를 벗어날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감각 재정립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아동들하고 이제 감각이 같아진 거죠.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가 그 다른 아이들하고 큰 차이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지금 감각이 재정립이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온전한 감각으로 회복된 지 불과 한 달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경험하는 사회야, 지금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세상은 어? 이전 것도 데이터도 있지만 이전에 자폐적으로 경험했던 사회의 데이터고 이제 온전한 정상적인 경험 데이터는 이제 한 달째 쌓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뭘 하냐면 내가 오류를 반복하는 시기야, 지금은. 지금은 옛날 같은 행동을 했다면 엄마 아빠가 반응이 제대로 없으면 바꿔서, 그러니까 스스로 행동을 오류를 수정하면서 행동을 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아빠를 만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회적인 그 탐색을 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지? 지금이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감각 재정립에 성공하면 내가 그렇게 표현해요. 사회성 발달을 자력으로 시키기 시작한다. 네? 자력으로. 가르쳐야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가기 시작한다. 네? 아까 이제 그런 현상이 엄마가 안 됐을 때 일로 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죠? 상황을 갖다 이제 이해하면서 이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자력으로 사회적인 행동을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해간다. 근데 그 과정에 아직까지 자기 연령에 맞는 수준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애기 같은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습관에서 나온 행동이 나오는데 수정이 되죠. 이제 점점 수정이 되면서 점점 애가 뭐랄까 안 하던 행동 이런 게 생기는 단계예요. 네?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지금 보면은 전과 다른 행동을 하네. 네? 그리고 지 혼자 안 하던지 지가 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하네. 이런 게 점점 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갑자기 있잖아 언어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아. 얘는 아직까지 말을 있잖아요. 왜냐면 말을 언어를 이용할 만큼 언어를 이용할 만큼의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뭐냐면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너무 많이 하고 왕성하게 한 끝에 뭐냐면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애가 말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침에 막 엄마를 흔들어 깨웠단 말이야. 처음에는 말 빠르고 밀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잘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 이래버리면 그때 일어난다는 거 아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기가 언어를 이용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훨씬 더 간편하게 자기 의사 전달이 된다는 게 경험이 누적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에는 곧바로 의사 표현은 언어로 절대 안 가. 언어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소통. 이게 더 왕성해져야 돼. 저 찌찌찌찌 하더니 떼쓰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땡깡도 더 부리고 막 싸우기도 부리고 갈등도 만들고 이 과정을 충분히 다 겪고 나면 애가 점점 몸짓을 하던 걸 말로 다 바꿔내. 말로 바꿔내면서 나중에 이제 귀찮아서 땡깡도 안 부리고 그냥 말로 한번 말싸움하고 들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쨌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실수는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지만 아 이제 애가 똑똑해졌으니까 말을 가르쳐야지. 애가 학습 능력이 됐으니까 말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에러가 생겨.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애가 언어가 화용성 있는 언어는 발달하지 않아. 화용성 있는 언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상황에 맞게 변형된 행동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언어를 가르쳐버리면 또 기계적인 언어밖에 안 돼. 화용성 언어는 뭐라냐면 아이가 사회적인 학습을 할 때 에러 실수가 자꾸 나와야 돼. 틀리고 수정하고 틀리고 수정하고 이게 이때 화용성이 만들어져. 정답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화용성이 안 만들어져. 여기 두 분 컴퓨터 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한다. AI가 인공지능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되게 에러를 갖다가 경험시켜서 스스로 수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세돌을 이기기까지 한 10만 번 더 갖고 계속 졌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긴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뭘 가리키면 안 돼. 가리키면 안 되고 얘가 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감각체계 안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몸짓 땡깡 부리면 거기에 맞춰서 비언어적인 놀이로 있잖아요. 네. 같은 수준으로 말보다는 몸짓, 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몸짓 행동으로 애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애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언어 비율을 높여가요. 지금 딱 그 단계야.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한약 먹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초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진 않아. 극적인 변화는 이제 감각계가 재정립되는 시기까지 극적인 변화가 나쁘라고 느껴지기도. 내가 막 눈을 맞추고 갑자기 막 놀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되게 말하면은 보장난 컴퓨터가 보장이 고쳐 정상으로 되니까 이 변하는 걸 확확 느낄 수 있어. 근데 이 지금은 거의 이제 정상적인 범위로 회복이 됐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애가 하는 학습량, 그죠? 경험된 정보량에 의해서 행동이 조금씩 가능한. 그러니까 느껴지는 속도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애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누적되는 하는 과정으로 그걸 체크해보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뭐 한 달에 한 번 인터뷰하는 것, 뭐 한두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두 달에 한 번 해도 될 거예요, 인터뷰. 그렇게 변화가 쑥쑥쑥 천천히 나타날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내로는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으로 넘어갈 거예요.